로티캐로티 빅사이즈 게임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먼저 게임의 구성을 살펴보면 회전 당근이 있는 초록 언덕 1개, 카드 24장, 4가지 색의 토끼 16마리가 있습니다. 이 게임의 목적은 자신의 토끼 중 한 마리를 가장 먼저 당근이 있는 언덕 꼭대기에 도착시키는 것입니다. 게임을 시작하기 전 카드들을 잘 살펴봅니다. 카드에 있는 돌멩이의 수만큼 여러분은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클릭이라는 사인이 나오면 당근을 한번 클릭 소리가 나도록 시계 방향으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. 각각의 플레이어는 같은 색 토끼 4마리를 가집니다. 모든 카드들은 잘 섞어서 뒤집어둡니다.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부터 시작하여 시계 방향으로 진행합니다.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카드를 한 장 뒤집어 자신의 토끼 중 한 마리를 앞으로 이동시킵니다. 노란색 토끼가 이동을 한다고 하면 노란색 토끼는 한 칸 이동할 수 있습니다. 보라색 토끼가 게임을 한다고 한다면 이 보라색 토끼는 세 칸을 이동할 수가 있는데 먼저 다른 토끼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는 건너뛰고 가게 됩니다. 그래서 하나, 둘, 세 칸에 왔는데 이 언덕에 구멍이 있는 자리였다면 이 플레이어는 떨어지게 됩니다. 만약 여기에 다른 토끼가 있었다면 이 플레이어는 하나, 둘, 셋 이렇게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. 이렇게 구멍이 뚫린 자리는 카운팅을 하고 지나가야 하는 자리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분홍색 토끼를 가진 사람이 플레이를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두 칸을 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 파랑색 토끼를 가진 사람이 플레이를 할 때는 이 사람은 클릭 소리가 날 때까지 당근을 오른쪽으로 한번 돌려줄 수 있습니다. 이때 만약 이 자리에 다른 토끼가 있었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고 한다면 이 아래로 떨어진 토끼는 이번 플레이에서는 다시 플레이를 할 수 없습니다.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의 토끼를 위로 이동시키고 가장 먼저 꼭대기에 도착시키는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.